프리츠 크라이슬러. 1875년 2월 2일에서 1962년 1월 29일. 오스트리아 출생의 미국 바이올리니스트.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서 연주 활동을 하며 빈의 분위기를 가장 짙게 풍기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인정받았다. 빈 카프리치오, 아름다운 로즈마린 등의 작품을 남겼다. 오스트리아 빈 출생. 빈 음악원에서 엘라워, 헤르메스 베르거의 지도를 받고 파리 음악원에서는 제이 마사르에게 바이올린을, 엘드리브에게 작곡 이론을 사사 12세 때 로마 대상을 받았다. 1888에서 1889년 미국 연주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빈에 돌아와서는 한때 의학과 미술을 공부하고 오스트리아군에 입대하여 장교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장교로 근무하며 병사들을 위한 위문 음악회 등에 참가하였으나 부상을 당해 전역하였다. 전역한 뒤 다시 연주가로서 활동하였다. 바이올린 독주가로서 데뷔한 것은 1899년 베를린에서였으며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1915에서 1924년에 뉴욕을 중심으로 주로 미국 각지에서 연주를 하고 이어 세계 각지에서도 연주를 하여 빈의 분위기를 가장 짙게 풍기는 바이올린 연주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외젠 이자이의 제자이기도 하며 이자이를 그를 우아한 연주가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가 남긴 작품에는 빈 카프리치오 커프리스 비에노이스 아름다운 로즈마린, 샨 라즈메린 등이 있다. 1923년 김용환의 주선으로 내한하여 독주회를 가졌으며 1943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뉴욕에서 사망하였다.